어떻게 보면 액션 씬을 촬영한 거잖아요.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네. 액션 씬이 그 메이킹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제가 있고 낚싯대가 있고 낚싯대에 걸린 그 무언가가 있죠. 그거가 이제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저희는 컷 분할도 안 돼요. 그냥 한번 이제 찍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이제 카메라의 편집이 아니고 그냥 배우가 몸소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안 되면은 요 부분 잘라 쓰고 저 부분 원래 그게 이제 편집이라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 육체적으로는 조금 솔직히 고된 게 있었어요.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.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액션에 도전을 해봤었는데 그 3일이라는 촬영 기간 동안 범죄도시 2 할 때 이제 동석이형한테 맞을 때보다 더 강도 높은 그 액션이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참 감독님이 저한테 되게 미안했어요. 네.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자기가 막 더 해가지고 네 몸에 멍 안 들게 해줄게 막 이랬다.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게 느껴지네요. 러닝타임 12분 59초의 작품이 마치 2시간 영화를 네. 찍은 것 같은 체력 소모. 네. 그때는 그랬어요. 자, 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